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번갈아가며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을 달라며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행 8년 만에 판매액이 130배 늘었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장의 선임이 또 무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다음 달 4차 공모에 들어갑니다. 올 한 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등 지역 주력 기업들의 올해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지역 방문이 잦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발전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 후보 역시 설을 앞두고 이틀째 호남 행보에 나섰지만 지역을 위한 정책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한껏 몸을 낮추고 조심조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혁신도시를 찾아가고 토론회에도 참석하며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광주전당이 다시 한번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무안, 목포, 신안, 나주, 화순 등 전남의 5개 시군을 돌았고 문 전 대표를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과거 청산에서는 재벌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래 대비를 하기에는 옛날 사람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다 설까지 다가오면서 특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정권 교체를 약속하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공약이라곤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산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공약 발굴을 서두르곤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선 주자도 자치단체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지역발전 공약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일 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광주시가 5.18 진상규명을 위한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발포 명령자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5.18 기념재단 5월 단체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 문제를 대선 의제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이 또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세 번째 전당장 공모에서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문체부가 재공모를 결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세 차례 전당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선임이 무산됐고 다음 달 1일 4차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양호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도 광주시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올 한 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 기업들의 올해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경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기아자동차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스포티지와 올드소울을 주로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은 지난해 49만 8천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3년 연속 50만 대 생산 돌파는 실패했지만 장기간 파업과 글로벌 불황 등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면 선전한 실적이라며 올해도 연간 50만 대 생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가동률 및 품질 향상 활동과 의식 향상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수는 국내 정치 상황과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생산량의 80%가량을 북미 등으로 수출하는 광주 공장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 전망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성장률이 뭐 2.6% 감소한 반면에 금년도에는 그 1.5%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분야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JD 파워사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2년 연속 품질 우수 공장으로 선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품질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환율 상승으로 수출 환경이 유리해지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 계시죠? 온누리 상품권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몸에 내가 오를.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정춘자 씨. 수년 전부터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현금이 같아요. 이제 이거 시장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써야 돼. 이거 사서. 지난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775억 원어치가 시중에 팔렸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수시로 대량 구입하면서 시행 8년 만에 판매액이 1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나온 게 더 낫더라. 왜요? 어째 더 나냐면 딴 시장에서는 못 쓴디 여기 시장에 재래시장 와서 쓴 게 상인들도 더 낫더라. 전통시장에서 거둬들인 온누리 상품권 회수액은 판매액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총 회수액은 3,096억 원으로 판매액보다 13%가량 더 많습니다. 명절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타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부모님에게 주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부모님께 또 온누리 상품권을 또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것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면서 아마 판매보다는 회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설 명절을 앞두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5천 원권, 만 원권 이외에 3만 원권이 추가로 발행되고 개인 구매 한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0년 된 낡은 양곡 창고가 청년들의 창업과 배낭여행객들의 보금자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단장의 한창인 순천의 청춘 창고를 소개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농협 양곡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외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21개 아담한 크기의 칸막이마다 다양한 식음료와 공예품 매장이 독특한 모습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34살 이하 청년 사장들의 창업 공간인 청춘 창고. 막바지 개장 준비에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창업의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저희도 여기 들어오면서 되게 장소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만큼 저희가 더 파이팅해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은 배낭여행객들이 모여드는 순천역 부근.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이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순천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모두 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일러들이나 다른 타지방 사람들이 와서 모든 정보를 여기에서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거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과 교육 과정을 거쳐 창업주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 오래됨의 미학에 젊음과 활력을 입혀 새롭게 탄생한 이곳 청춘 창고는 마무리 공사를 거쳐 다음 달 8일 공식 개관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자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살부터 병역 의무가 생겨서 국가에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납세 의무도 지게 됩니다. 또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 전국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시국 선언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8살도 선거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 국가 중에는 18살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올해 만 18살이 되는 인구는 광주가 2만 2천여 명, 전남은 2만 4천여 명입니다. 올해 대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광주와 전남에선 약 4만여 명의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끝난 1월 국회 임시회에선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선거 연령이 18살로 낮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빙판길에서 버스 두 대가 충돌해 출근길 승객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교차로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근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안에 타고 있던 승객 38명 가운데 2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나주의 적설량이 16cm를 기록하는 등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얼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5호인 흑비둘기가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매물도에 설치한 무인센서 카메라와 자동음성 저장장치를 통해 사계절 텃세인 흑비둘기를 비롯해 흰배, 집박귀, 맷비둘기, 황로, 숨새 등 다섯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보현 주식회사 한국경영원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40여 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실현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광주만이 갖는 논리를 더해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주시는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1월 말까지 대선 공약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R&D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규모로 총 21개 사업에 걸쳐 9,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내일은 목포대, 모레는 순천대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광주 광산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전탑 변전소 지중화 대책위원회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곤량과 임곡 지역에 추진 중인 송전탑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대신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기념재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념재단의 사과와 함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기념재단이 그동안 특혜 채용과 업무상 매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횡을 일삼아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기념재단에 대한 광주시 감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무역 수지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425억 7,8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7% 줄었고 수입은 274억 600만 달러로 15%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로 분석됩니다.